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은 그 조형 반송에 대해서 한번 수형 잡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지금 이 나무의 그 기본 규격은 근경이 그 26점이고요. 수고는 2m70입니다. 그래서 지금 조형 그 일반 반송에서 한 2m70 정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이 용소 반송 중에서도 얘는 용송이고요. 용송을 일명 화송이라고 부릅니다. 이 화송을 2m70까지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얘는 그 1년에 기껏 자라야 평균 에버러지로 약 한 10에서 20cm 사이에 크는데요. 20cm면 아주 많이 큰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마디게 자랍니다. 그래서 지금 얘가 좀 제일 많이 자라는 아이 같은데요. 얘도 한 15cm 정도밖에 못 자랐죠. 그래서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 성장을 합니다. 요맘때 가을에. 그래서 화송이라고 부르죠. 예, 꽃화자에 소나무 송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밑에 아래 세 단은 희생지입니다. 희생지. 희생지로 가지고 오다가 지금 절간을 보시면 지상 50cm에서 얘네들을 받았어요. 바퀴살에서 특지를 그 50cm에서 받았고요. 그래서 세 개의 단을 만들어 놨고요. 그 다음에 1100에서 세 개를 또 얘네들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세 개를 끼워 넣고요. 1100이죠. 그 다음에 저 위에 분지된 데를 보면 2200이죠.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1100으로 딱 맞아 떨어지죠. 그래서 분지 그 절간은 정확하게 맞춰진 거죠. 그래서 1100에서 하나, 2200에서 하나 해서 저 위에 그 나머지 50cm 올라간 것은 밑으로 내려서 평판을 만들죠. 최대한 내려줄 건 내려주고요. 저 상태에서도 마무리해도 관계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얘하고 얘도 또 1100에서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1100에서 약 한 40cm 정도 얘가 올라와 있네요. 수평판이. 그럼 쟤도 마찬가지로 한 30, 40cm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았다고 봐야죠. 그래서 가능하면 살짝 내려주고요. 그리고 위에를 수평판을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얘네들은 오늘 제거를 하겠습니다. 이제 희생지는 그 보통 주간 굵기의 3분의 1 정도 굵었을 때 그때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근데 얘는 아직 3분의 1은 되려면 더 가야 되지만 여기가 판매 전시장이고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자르는 이유는 위에 단을 활용해서 요놈들을 활용해서 얘네들을 묶어야 할 경우가 생기니까 일단은 자르면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자르기 전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길게 잘랐습니다.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얘 블록은 제가 얘를 좀 낮추려고 걸어놨는데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. 너무 굵은 상태에서 묶어놔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시면 균형이는 맞았을 겁니다. 그래서 수감 폭을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더 끌어내고 몸통 쪽에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이 주간에 보이게 지금 얘가 많이 타고 들어왔는데요. 밖으로 좀 빼내고 양쪽으로서 세 개 다 밖으로 많이 빼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간이 보이도록 줄기가 보이도록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기본 컨셉은 기본 수형은 잡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속전지를 하면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반송 그 쟁반처럼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 일반 조형 소나무처럼
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그 차별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좋으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형을 다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소나무를 그것은 먼저 제조업체에서 뭐 금융틀에서 뽑아내는 그런 그 특정화된 그 모양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좀 이런 저런 그 수형을 잡아놔야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번 수형을 여러 가지로 좀 창의적으로 보완을 해보십시오. 최소한 그건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벤치마킹이라도 이농장 저농장 탐방을 하셔서 좀 뭔가 좀 특화된 그런 수형이 있다면 최소한 베끼기라도 해야 되겠죠. 일률적으로 갈짓자나 Z형이라고 하기도 하죠. 그 가장 흔한 그 조형소나무 수형인데요. 그런 수형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식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좀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